가자. 파리 영화로 바로 가죠. Wham. This one's for you. Paris 영화로 가겠습니다. Paris 영화는요? 아 이거 물건 반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근데 이건 아 그냥 반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냥 반품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예 고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Fuck you very much. 예? 뭐라고요? 아니요.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네. 파리는 the good girl. 욕을 하고 그랬어요. 네. 더굿걸 2002년작이고요. 미구엘 아테타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름은 미구엘 아테타 감독인데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감독이죠. 예, 뭐 예? 별로 안 유명한. 예, 제니퍼 애니스톤이 저스틴이라는 무슨 마트에서 일하는 그 미용 코너 마트 미용 코너에서 일하는 이제 유부녀로 나오고요. 예. 이제 이 저스틴의 남편은 필이라고 존 씨 라일리. 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존스 라일리 이름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얼굴만 알아요. 얼굴만 알죠. 얼굴만 알아요. 저기 그분이죠. 맨 인 블랙에서 외계인으로 처음에 나오는. 네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 그렇죠. 뭐, 부기나이트 이런 데도 나오고. 우리로 따지면은 그 이면식은 이면식 여기 저민은 아저씨죠. 아 오달수. 오달수 정도 예. 예. 천만 소유정인데 오달수. 아니 사람 10만서부터 1000만까지 다. 다 있어요. 예. 요즘에는 1억 요정이라는 말도 붙었어요. 페인트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제이크 질레날이 저스틴과 같은 마트에서 일하는 홀든이라는 역으로 나오죠. 예. 그리고 이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 또 특이한 캐릭터의 쉐릴이라는 역으로는 주이 드 샤넬이 나왔습니다. 아우 주이 드 샤넬 완전 4차원이죠 여기서. 예? 그렇죠. 그리고 존 캐럴 린치라는 배우가 마트의 매니저 잭 필드 역을 했습니다. 더 굿걸은 전에 내가 좀 제니퍼 애니스톤 우리 말리와나 이런 거 할 때 제니퍼 애니스톤의 최고 작품은 더 굿걸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내가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아. 난 별로 안 좋아하는 배우인데 더 굿걸이랑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더 케이크라는 영화 있어요. 그 주인공으로. 그거랑 이거 정도가 제니퍼 애니스톤의 어떤 좀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우가 꼭 다 깊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제니퍼 애니스톤 프렌즈 나왔던 네, 나왔던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 너무 좋은데 도리어 여기서 좀 삶에 찌든 여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좀 연기의 폭을 보여줬죠. 그 일부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출연을 해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저예산 영화였고. 네. B 영화였는데 제이크 질레나이랑 제니퍼 애니스톤 지금 뭐 엄청난 스타들이죠. 네. 루이 드 샤넬까지. 네. 네. 이 사람들의 아주 그 저예산 영화에 출연해서 보여준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전 좀 아쉬웠어요. 제니퍼 애니스톤의 그 밝고 발랄한 그 느낌이 전 너무 좋은데 이게 좀 어두운 영화 그거는 뭐 프렌즈에서 워낙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톤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런 로맨틱 코미디였고 예. 그 프렌즈의 그 연장선상이었죠. 근데 예. 이 영화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예. 최 과장은 제니퍼 애니스톤 좋아했잖아. 예. 프렌즈도 그쵸? 좋아하고 예. 근데 나는 그 반대였으니까 너무 그냥 전형적인 그 블론드 여자였고 너무 과대평가되는 것 같아서 나는 별로였거든. 그런데 이 영화 보고서 어느 정도 끄덕끄덕이 됐던 영화였습니다. 네. 뭐 스토리를 좀 설명드릴까요? 예. 굿걸. 이게 제목은 굿걸인데 사실은 나쁜 여자를 이것도 중의적인 해피엔드처럼 네. 중의적인 제목입니다. 굿걸이 아니라는 그렇죠. 네. 배드걸이라는 그러네요. 예. 네. 이게 뭐 저기 불륜에 관한 심리를 막 이렇게 막 섬세하게 이렇게 파고들었다 그런 느낌은 좀 잘 안 들고요. 저는 도리어 이 여자 이 삶에 찌들어 있던 여자가 불륜을 딱 하게 되면서 처음엔 좋았다가 막 그것 때문에 꼬이고 막 이렇게 망쳐지는 그렇죠. 더 예, 막 그 사건들의 흐름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이 저스틴은 짜증나고 아주 지겨운 결혼 생활에 아주 질려 있어요. 남편이 맨날 이렇게 퍼져 있고 맨날 집에서 대마초랑 피고 마리아나 피고 맨날 친구랑 맨날 그 집에서
그 스톤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취해 있고. 안 피워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이 딱딱하게 이렇게 돌처럼 가라앉죠.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참. 네? 네. 왜 그런 걸 얘기하고 들은 얘기야? 자기 고백을 해. 근데 이제 자기 그 마트에서 새롭게 들어온 이제 캐셔라고 하나요? 캐셔 중에 한 명이 이제 남자 질레네. 알바생. 네. 남자 알바생인데 애가 잘생겼어요, 멀끔하니. 어려. 제이크 질레날이잖아. 네. 어려요. 어리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사회성이 막 뛰어나거나 밝거나 그런 애가 아니고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거죠. 여자 눈에는 눈길이 막 가죠. 네, 눈길이 가고 서로 몇 번의 충돌이 이게 있는데 그 이 여자가 집에 태워다 줘요. 남자애를. 그 남자가 잠깐 들어왔다 가래. 라면 먹고 가라고. 아니 근데 부모님한테 얻어 사는 애거든요. 그쵸. 그래도 라면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자 방에 들어가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돼지야. 말은 하지만 생각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또 그 뭐 대학은 왜 안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랑 헤어질까 봐 못 갔다라고 얘기하던 거 보니까 한때는 사랑하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자기가 하는 일도 너무 지겨워 죽겠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아주 이 흥미로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경련학습으로 이어집니다. 봐, 라면 못 가잖아. 그날 집에서는 안 하잖아. 예, 네, 안 하죠. 그렇죠. 모텔에서. 그렇죠. 모텔을 맨날 갔죠. 가는 모텔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러브 모텔. 예. 근데 사건이 하나 생겨요. 같이 일하던 그 마트의 그 미용 코너에 있던 여자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이 일하던 여자가 무슨 아줌마? 예, 네. 무슨 블랙베리 같은 걸 기생충에 오염된 블랙베리 같은 걸 먹고 급사를 해요. 그렇죠. 예? 식중독에 걸려서 죽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제이크 질레날이 자기가 당신이랑 이렇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편지를 써놓고 난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근데 대신 내가 뭐 5시까지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만약 마음이 바뀌면 나와라. 라고 마지막 편지를 딱 써주고 이제 남자애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 근데 얘는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니퍼 애니스톤은 그 급체한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병원에 그냥 거의 던져놓고 남자 만나러 가. 네, 그 남자 만나러 가요. 배드걸이죠. 예. 근데 결국엔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침 모텔에서 이 남자랑 이제 탁 잠을 자고 나오는데 자기 남편과 남편 친구가 늘 타고 다니는 그 트럭이 그 모텔 앞에 서 있는 거야. 맞아. 예. 네. 그래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떠나죠. 근데 남편은 몰라요. 남편 친구가 본 거야. 근데 그 남편 친구가 얘를 사모하던 네. 거였지. 근데 이 남편 친구가 알고 보니 얘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너 어떻게 할래? 네 남편한테 얘기할까? 나랑 한번 잘래. 그래도 진짜 시크한 놈. 시질한 놈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그 남자는 자줘요. 남편한테 알리기 싫어서. 근데 그렇죠. 이 두 부부는 계속 애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애를 갖고 싶어 했는데 잘 애가 안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랑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뭐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일을 같이 일하다가 죽은 그 여자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제니퍼 애니스톤이 남편이랑 같이 성경 공부에 가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에 갔는데 거기 성경 공부 멤버 중에 자기가 맨날 가던 모텔 주인이 있는 거야. 또 소스라치게 놀라서 또 도망치고. 뭐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유혈 사태로 끝나게 되는. 그렇죠. 예, 이 여자의 거짓말과 막 이 상황이 꼬이고 이 사람 이 여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막 상황들이 꼬이면서 예, 유혈 사태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더 굿걸은 기본적으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고 아주 라이트한 우리가 지금 앞에 했던 영화들은 좀 심각했죠. 심각한데 얘는 불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코미디죠. 일단 뭐 제니퍼 애니스톤, 루이 드샤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라이트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라이트하지만도 않은 그런 영화 되겠고요. 이게 그런 거를 보여주죠. 이 영화에서 불륜이라는 말이 왜 불륜인지, 그게 왜 윤리적이지가 않은 건지,
왜냐하면 불륜을 하면 일단은 거짓말을 계속. 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꼬리가 길면 또 밟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영화도 여자가 바람을 피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참 그러네요. 남자가 바람피는 거가 없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연상의 여자죠. 한 10살 정도 맞나요? 여기서 제니퍼 앤스 한 30대 정도. 30살 정도. 그 제이크 질레나르는 22살. 22살, 8살 차이. 그러니까 한참 누나가 되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제이크 질레나르는 제니퍼 앤스톤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매달리게 되고. 예. 얘는 근데 여기서 얘는 이제 고등학교 뭐 중퇴하고 근데 얘는 좀 약간 자기만의 세계 사는 애야 약간 그렇죠. 히키코모리 같은 면이 있는 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홀든이라고 그 홍일밭의 파수꾼 네. 그 주인공 이름을 쓰죠. 자기 이름은 엄마 아빠가 톰인데 준, 톰이라고 부르죠. 아 엄마 아빠가 준 노예 이름이라고 그건 안 쓰고 자기는 홀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홍일밭의 파수꾼 그 류의 그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문학 소년이에요. 자기가 뭐 글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니퍼 애스톤이 얘가 쓴 글 읽어보고 그 평을 하잖아 나레이션으로. 네. 별로 그닥 그렇게 훌륭한 글은 아닌 거죠. 다 비슷한 네. 내용은 어차피 비슷하다. 뭐 이러면서. 네. 하지만 제니퍼 애스톤 나는 이 영화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난 처음에 이 영화의 그 나레이션에 내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니퍼 애스톤이 어떤 나레이션을 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 세상이 사탕 가게 같았다. 캔디 스토어라 그러죠. 정말 이런저런 사탕이 많고 너무 막 즐겁고 막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이 들고 결혼하고 이렇게 봤더니 감옥 안에 있더라 내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돼 있더라. 사탕가게가 감옥으로 바뀌어 있는 그 대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그 하이스쿨 스위트하트라고 하죠. 고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한 커플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감옥으로 돌변해 버린 거죠. 그렇다고 뭐 남편이 얘를 뭐 학대한다거나 뭐 둘이 사이가 안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 네, 남편 되게 따뜻해요. 남편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순정파야. 이렇게 그냥 그렇죠? 맨날 이뻐하잖아요. 아내 보고 맨날 이쁜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존 씨 라일리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네. 너무 서로 잘 알고 동갑내기였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가 너무 무료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트에서 일하면서 그냥. 게다가 또 뭐 애라도 있으면 애라도 키우겠는데 둘이 애가 안 생겨.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삶에 어떤 탁 트위스트가 생긴 거죠. 그렇죠. 자기 마트에 어떤 젊은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가 나타났는데 걔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만 같아. 자기 얘기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걔가 약간 사이코였던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런 여자들처럼 똑같이 죄책감을 느끼고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이 조금 완전 텍사스의 시골 그런 문제는 텍사스죠 여기도 그런 시골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정말 이 가련한 영혼들을 어떻게 이걸 구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고 근사해 보이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 네. 심지어 그 홀든의 부모조차도 그렇죠. 그냥 아무 말 없이 늘 TV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저도 영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보면서 우리네 일상이 저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되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해요. 맡은 바. 근데 그 생활이 무료할 수 있겠다라는 거 되게 공감이 됐고 또 하나는 그 대사 중에 제이크 질레나리 마트에 새로 이제 일하면서 나타났을 때 제니퍼 애니스톤이 왜 빠졌나라는 생각을 제니퍼 애니스톤의 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눈을 보고 난 알 수 있었다. 네가 세상을 싫어한다는 걸. 나도 그렇거든. 이런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동지애도 좀 느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같이 또 대사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의 그 감정이 되게 잘못됐었다라는 걸 깨닫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막 좋아해서 자기와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됐는데 나중에 좀 보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얘한테 꽉 끌려가지고 갔는데 약간 망상성 마마보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쵸. 깨닫죠. 나중에 이 여자도 나중에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얘의 본질을 알게 됐다. 얘는 최고일 땐 어린아이고 최악일 땐 악마로 변하는 그렇죠. 그냥 어린아이였다. 위험한 아이라는 걸 이제 좀 직감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것도 역시 여자가 바란 병화이긴 하나 앞에 두 영화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그 판단해볼 수 있는 캐릭터는 이 주인공인 제니퍼 애니스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수야.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남편과 그 불륜 대상도 그렇고 근데 얘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PD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봤구나. 안 봤어. 네가 봤으면 분명히 제니퍼 애니스톤이 나쁘다고 얘기할 거야. 들으면서 선생님도 생각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 좀 들어. 얘는 이제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었던 거지. 자기의 이 답답하고 감옥 같은 일상에서. 그러니까 한때 사랑했던 남자친구였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그게 시들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전도연이나 다이안 레인과는 또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런데도 얘네들은 정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살았고 한때 불타올랐던 사이들이었고. 그런데 남자가 좀 너무 얘가 너무 무식해. 일단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애들 다 무식하지만 다 좀 그렇게 보이죠. 아 이게 진짜 한심해요. 이게 보면은 근데 또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막 그 테레비 수리 그 안테나도 네. 달고 그런 거 보면은 또 그 마음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블레임할 대상은 제니퍼 애니스톤밖에 없는 거야 이 영화에서. 네, 처음에는 이 남편이 좀 되게 진짜 좀 찌질하고 이상해 보이는데 점점 갈수록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이 남자 괜찮네 생각보다.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고 그런 남자예요. 네. 나중에 그 따귀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 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앞에는 제이크 질레날이 되게 괜찮은 아이고 이 둘의 사랑이 그치. 되게 괜찮을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안 그러니까 이 필이었죠 필. 필. 네, 필이 되게 나중에는 좀 더 괜찮은 남자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의 묘야.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남자 둘을 이렇게 이게 뭐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거지. 골든 크로스가 생겨요. 되게 정말. 괜찮아 보이던 제이크 질레날이 되게 찌질한 아이였고 반면에 이렇게 되게 무관심하고 막 되게 좀 막 맨날 마리아나 하고 뭐 이래 보이는 남편이 되게 다정다감하고 또 아내를 되게 사랑하고 이런 그쵸.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임신한 그 대사에서도 또 알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더니. 그러면 이 임신이 아니란 얘긴가? 이렇게도 받아들이죠 남편은. 주변에서 사실은 그러면 그 애가 네 애가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니퍼 애니스톤이 그 홀든이랑도 계속 잠을 자고 그다음에 남편 친구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고 나서 애가 생겨요. 계속 애가 안 생겼는데 근데 남편한테 한번 병원 가서 테스트를 해보라 그래서 병원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이 된 거야. 임신이 돼서 막 축제 분위기 이렇게 친구들 다 모아놓고 남편이 막 또 샴페인 터트리고, 샴페인 터트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병원에서 전화를 받아요. 당신은 무정자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가 싸해지는 싸해지죠. 거지. 근데 본인만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는 거야. 우리 마초니까. 그리고 임신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야 니네 똑바로 일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하고 전화 끊죠. 안 좋다면서 막 우리 아내 임신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전화 끊죠. 근데 네. 남들은 다 분위기가 이거 어쩌면 좋아.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톤이 결정적으로 그때 꿀꺽해요. 꿀꺽. 아 꿀꺽. 예. 아 얘도 참. 아무튼 근데 이 남편 이 순진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남편이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결국엔 카드 청구서. 예. 그 여관. 예, 예. 모텔을 드나들었던 카드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얘는 이제 다 죽일 기세죠. 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레드넥이라고 하죠. 그 텍사스 이런 백인 이런 시골에 그냥 남자들을 레드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기 왕성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근데 이 존 씨 라일리가 정말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 정말 그런 사람 같이 나와 여기서 네, 딱이 때리잖아 그리고 네, 바로 그냥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 여기서. 아니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남편이 네. 누구야 그러더니
어? 너 혹시 저번에 그 성격 공부하던 그 남자지? 그런 거지가. 그랬더니 제니퍼 연수는 맞아. 맞아. 아닌데. 그래서 M1 또 그 성격 공부 신학심 좋은 그 남자는 또 얻어 터져가지고 부러져서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복면 쓴 남자가 나타나서 때렸다고 그러죠. 거의 반쯤 죽어가지고 나타나죠. 뭐 그런 뭐 기본적으로 코미디인데 마지막에 이제 좀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은 있어요. 여기서 어때요? 이 제니퍼 앤스톤 얘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할 수만도 없는 캐릭터잖아.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영화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거였거든요. 아까 전에 그 위험한 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이크 질레널이 위험한 아이라는 판단하에 그러니까 사실 제니퍼 앤스톤은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만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도 하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얘가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 영화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앞에 영화의 주인공들은 막 빠져드는 상황이거나 막 격렬하게 민원에다 딱 자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없었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래서 앞에 두 영화는 여자 주인공의 그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좀 진행된 상황을 좀 보여줬다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설레냐는 거지. 나는 질문을 한다면 왜 설레이냐. 우리가 남녀관계에서도 한 3년 정도 여자친구랑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도 설레임이 사라지잖아 사실 살짝. 그때 받다 붙이는 얘기 중에 권태기 이런 것들이 올 때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쉽게 다른 대상으로부터 설레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설레임도 시간이 지나면 혹은 어떤 계기가 또 마련되면 또 멈춰버리고 근데요 왔다 갔다 저는요 약간 제니퍼 인스톤이 이렇게 그 제이크 질레나한테 막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게? 뭐냐면 그 나이에 아니 몰라 서른 살이면 아주 젊긴 하지. 아주 젊지. 네. 저는 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었는지 몰라도 저는 어떤 사람 보면 잘 안 설레거든요. 아 그럼 당연하지. 그 설렘에 대한 어떤 여자를 봐도 좀 설레는 느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렇게 자기가 일상이 무료하고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뭐 해피엔드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저기 언페이스블이나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여자는 진짜 삶이 너무 이렇게 감옥 같고 지옥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다른 데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거는 참 저 여자한테는 행복 아닌가, 좋은 일 아닌가? 그게 불륜을 규정하는 것 중에 정당화하는 그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그 사랑일 수 있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남편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예? 아, 나 얘가 좋으니까 얘한테 그냥 갈래. 우리 관계 끝나고 가자.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계속 거짓말 한다는 거죠. 계속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을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만약에 얘가 이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얘랑 사귀도 마음을 먹고 둘이 어디로 떠났다. 과연 행복할 것인가? 라는 확신이 본인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아이로부터 정말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아 이제 이거는 내가 좀 잠깐 잘못 빠졌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그 사랑은 진전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멈춰버리는 거죠. 정신 차리. 그러니까 아까 얘가 얘기했던 짜장면 짬뽕인데 남의 짬뽕이 더 맛있을 것 같아갖고 짬뽕 바꿔 먹었는데 두 젓가락 먹고 나서 짜장면이 더 난데 이 상황인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불륜을 다룬 영화가 코미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불륜이라는 거가 그들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옳지 않고 피해자가 나오는 거고 가해자가 생기는 거고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 정도 지금 굿와이프가 아니고 굿걸 요 정도의 영화가 난 그래서 좀 각별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영화가 뇌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얘가 갖고 있는 아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뭐 감옥에 고문당하고 무슨 뭐 무슨 노역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무료함의 감옥이야. 일상의 무료함. 계속 반복되는 일상. 거기에서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거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게 마트에서 그 유니폼 그 조끼 같은 거 입고 손님도 없어. 손님 바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산하는 마트에 앉아가지고 그 미용 코너에서 이렇게 화장 뭐 이렇게 하고 네, 할머니들 화장품 사러 오면 이렇게 테스트해주고 그러죠. 화장해주고 뭐 그러면서
그 무료함의 그 마트의 그 분위기 있어요. 우리나라 마트는 굉장히 바쁘죠. 다이나믹하죠. 낮에 가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시식하면서 막 또 옆에 누가 떠들고. 근데 여기서는 조용하고. 그래서 그 루이 드 샤넬이 방송 같은 거 하는데 네, 그 마트 내 방송을 하는데 약간 또라이 계속 이상한 말을 섞고 아까 네. 멋진우이가 소개했던 것처럼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나중에 미용 코너로 와서 계속 화장하는 거 있잖아. 그게 정말 웃기잖아. 화장이 점점 진해지면서 나중에 이상 하여튼 여기서 이 주이 드 샤넬의 아주 감초 연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존 캐럴 린치라는 이 잭필드 매니저 그 매니저 이 마트의 매니저의 대머리, 네, 대머리 아저씨는 그 사람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낭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트의 직원이 두 명이 죽은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같이 일하던 그 식중독으로 죽은 아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든이 죽는데 그때마다 에도의 말을 그 방송으로 사내 방송으로 에도의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자 우리 에도 하면서 이 곡을 틉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딱 틀어줘요. 그러면서 그쵸. 음악을 그 사람이 기리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지. 처음에 I'll be seeing you 그 유명한 네. 노래 나오죠.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뭐 이런.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부러운 문화. 부러운 문화. 네. 부럽나요? 뭐 하여튼 네. 네. 좀 따뜻해 나는 그런 아, 게. 그게. 그 누구를 기릴 때 인간적이죠. 예,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리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저 조금 좀 다르게 봤는데, 저는 그 따뜻함도 되게 무료해 보였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일상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따뜻함도 되게 무료해 보였어요. 코미디의 보였고. 어떤 장치야. 근데 그 음악 틀은 씨는 좀 재밌죠. 최 과장은 만약에 최 과장을 기리는 노래를 한 곡 틀어달라면 어떤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마트에서 최 과장이 직원인데. 점장이 이제 음악을 딱 틀어주니까 우리 차가장을 기리면서 음악까지는 생각 안 해봤네요. 어떤 음악을 틀 음악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울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 있어요. 울어야 돼? 저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울었으면 좋겠다. 진욱이는 울 거야. 한 5분씩만 울어주시면 좋겠다. 울다 기절할 것 같은데. 진짜? 그 정도로 좋아하니? 울다 기절할 것 같은데. 뭐 노래 얘기하래. 지금. 뭐야, 둘이 불륜이야? 좋아서 웃다가 기절하는 거 아니? 좋았어. 아, 그것도 있구나. 여기서는 아, 생각조차 하기 싫죠. 네. 근데 나는 이게 장치이긴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무료하면 주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거나 아주 또 일상적인 뭔가를 또 만들면서 자꾸 만들잖아요. 근데 제니퍼 애니스톤은 그걸 다른 부분에서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재현 것처럼 난 그러면 이 거짓말에 개연성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 왜 그걸 자꾸 거짓말해야 되지? 안 끝내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릅니다. 네. 그거는 아주 명백한 거예요. 아주 눈덩이처럼 네. 불어나요. 영화에서 보면 네. 처음에 한 부분이 계속 네. 꼬여서 가는 거다. 그렇죠. 앞에 거짓말을 네. 가리려면 또 뭔가 오케이, 해야 오케이, 되고 오케이. 거짓말이 계속 불어나고 막 꼬이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마지막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결국 거짓말로 영화가 끝나요. 이제 이제 카드 청구서를 보고 이제 아내가 바람을 계속 피고 있었고 라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아니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아기는 누구 아기야? 라고 하니까 끝까지 당신 아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남편 손을 이렇게 잡거든요. 야, 이 심리는 도대체 무슨 심리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거가 진심이라고 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 그 마지막에서 그 사단을 다 겪고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여성 남성 갈라서 얘기해서 좀 나 좀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과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그 레벨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거짓말을 얘기하지만 일정 부분 진실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가 거짓말인데 일정 부분 진심이라고요? 그렇죠. 네. 아 뭔지 알겠어요. 그 거짓말에 자기가 몰입을 해요 여자들은. 아, 일단 알았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무튼 예 뭐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자한테 참 좋은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거죠. 거짓말에 진심을 담아서. 아니 근데 여자들은 거기 자기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의 평화가 존속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지구는 이미 한 5천 년 전에 다 망했을 걸.
무슨 논리야 그게? 그게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남자는 거짓말에 그런 게 없어요? 남자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 그래요? 얼마 달고 살았으면 남자를 다 그렇게 보세요. 거짓말을 많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거짓말? 와이프한테? 아이 노 코멘트 하고 싶은데. 야, 좀 이따 할게라는 것도 거짓말이잖아. 우리 얘기는 하지 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 양치질 했어? 이것도 거짓말이지. 나 오늘 야근해 뭐. 이런 것부터. 어때요 이 영화 그 제니퍼 애니스톤의 연기는 어땠어? 아까 최 과장은 얘기했고 제니퍼 애니스톤 좋아하는. 무료했어요. 무료에? 예, 그 얘기인즉슨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유료가 아니고 무료다. 예, 예. 공짜다. 아니 저기 제니퍼 애니스톤의 그 배우의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좋은 연기인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배우가 한 칼라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네, 아니 메리 스트립은 이 영화를 하면 이 영화에서 매력 있고 저 영화를 하면 저 영화에서 매력 있고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높이 사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같은 배우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 매력 저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색깔의 배우도 있어요. 그들처럼 그런 게 불가능한 배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거를 얘가 근데 듣기 싫어하는 배우들 그런. 근데 그거를 형이 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 없는 게 그 사람한테 특화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매트릭스에 예. 나오는 케네 리브스 이런 사람들. 좀, 저런 거죠. 잭 블랙. 잭 블랙에서 로맨스를 찾는 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연기하는 잭 블랙의 모습.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너는 이런 연기가 안 되니까 너는 이 너는 한참 참... 레벨이 떨어지는 배우야.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야. 그렇게만도 폄하할 수도 없다는 아니, 지금 거죠. 지금 최 과장 네. 평상시에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희극 배우들이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윌 페럴 같은 배우가 네. 심각한 영화 예를 들어서 뭐 네. 소설보다 이상한 이런 영화는 계속 좋다며. 아, 그거는 네, 거기서 윌 페럴 그 지금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 되게 쉽게 아니, 얘기해서 네. 거기서의 윌 페럴의 연기는 좋았는데 네. 여기서의 제니퍼 애니스턴의 연기는 근데 이것도 코미디인데? 더 밝은 모습이 더 좋았더라. 밝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니퍼 애니스턴이 갖고 계속 있던 밝아야 된다? 윌 페럴을 얘기할게요. 윌 페럴이나 스티브 카렐이 정극을 했을 때 약간 진지한 역할을 했을 때 그 연기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느껴지면 저는 그런 게 참 좋았는데 여기서는 그건 못 느끼겠다?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느꼈다. 나랑 좀 반대네. 네. 근데 형 그거는 그 얘기면 형이 지난번 했던 형 이터널 선샤인 얘기할 때 짐 캐리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형은 표현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몰입이 안 되더라 라는 거지.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내가 몰입이 안 되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명확한 게 뭐냐면 나는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배우가 별로였어 원래는. 왜냐면 그 프렌즈에서 그 이미지랑 그 왜 그냥 명명명 어? 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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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근데 얘 그림자를 여기서 약간의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그 싫어하던 거가 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짐 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 배우인데 그런 걸 해서 외연을 이렇게 넓히려고 그러나 근데 좀 별로였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네가 좋아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야. 최 과장이 좋아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라고. 누구나 공감하는 배우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니로나 메리 스트립 같은 경우는 우리 냈다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의 모습이건 다 너무 훌륭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지만 뭐 제니퍼 애니스톤은 뭐 그 정도의 역량이나 이런 연기력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제니퍼 애니스톤은 영화 많이 했고, 근데 그 프렌즈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예. 근데 뭐 엄청 뭐 성공한 배우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니퍼 애니스톤이 프렌즈라는 영화, 아 저 드라마 시트콤 예. 이거가 성공하기 전에 다른 거 그 연속극 드라마를 뭐 네 편인가 다섯 편인가 계속 했는데 다 별로였던 거야. 다 실패하고 거의 얘는 이제 마지막 총알이었던 거지 프렌즈가. 근데 그게 떠가지고 10년을 했죠. 10년. 네. 이거는 더 굿걸은 근데 프렌즈 하면서 엄청 인기를 얻은 와중에 이 프렌즈 마지막 시즌쯤 되면은 제니퍼 애니스톤이 한 회 출연료가 뭐 몇십억이었어요. 100만 불 막 이랬어. 그런데 이거 이 영화는 제작비가 자기 출연료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영화였고 완전히 저예산 영화고 B 영화고 그런데도 이런 영화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단한테 되게 극찬을 받았죠. 그래서 제니퍼 애니스톤이 이 영화로 이렇게 쫙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연기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크 질라날도 이 영화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그 유명한 브록백 마운틴 같은 걸 하면서 컸고 주이 드샤넬도 아주 엘프가 이거 전인가? 이거 전이죠? 하여튼 이 셋 다 유명했었던 상황이었어. 근데 이 영화의 그 대본을 보고 반해가지고 한 거죠. 자기 출연료도 다 제대로 못 받았지만 주이 드샤넬의 최고의 연기는 500일의 썸마죠. 뭐니뭐니 해도 네, 그런가요? 주이드 샤넬이 저기 나온 영화 예스맨 말고 저 히치하이커 네, 거기도 나왔죠. 아, 주이드 샤넬은 눈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눈이 정말 사슴, 크고 사슴 같아요. 눈이 이렇게 눈 크게 뜨면은 거기 이렇게 퐁 하고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면 뽁뽁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애 같아. 그 베티 붓 눈 같기도 네. 하고 아주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배우들이 정말 소탈하게 소품식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블룬 영화다 이러고 챙겨보지 말고 한번쯤 봐도 좋을 무용보에서 지금 앞에 두 영화는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네, 다들 그렇죠. 보셨을 테지만 그렇죠. 요거는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으니까 제 좀 예. 특이하고 재밌는 블랙 코미디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일이 꼬이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도 진짜 좀 어이없게 끝나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아내의 마지막 우석 형이 얘기한 진심이 담겨 있는 거짓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 약에 이제 좀 취해야겠어. 당신은 어때? 어? 현실에서 좀 벗어나야지. 당신도 취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봐요. 존 씨 라일리가. 그러니까 제니퍼 애니스톤이 응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다. 마리화나와 불륜이 같은 거지. 이 남자한테는 마리화나, 그러니까 자기의 이 현실 지금 굉장히 자기 힘든데 이 현실을 벗어나는 게 마리화나였던 거고. 당신도 좀 취해본 적 있냐? 이게 뭐 이게 되게 진지하게 아주 깊은 의미에서 층에서 물어보는 거 아닌데 단순하게 물어보는 건데 있다라고 대답하는 그 아내의 말에서 아 얘한테 이런 마리화나 같은 게 바로 그 제이크 질레나렉과의 그 만남이었구나. 골든이었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 남편 네. 존 씨 라일리의 그 아내의 불륜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가 되게 공감 가는 것 같으면서도 공감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사이고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정말 어이없이 아내의 어떤 불륜 그거를 아내가 순순히 고백을 하잖아. 네. 뭐 잡아댔을 테지만 보통 여자 같았으면 이 제니퍼 애니스톤이 자기 남편의 성질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들겨 맞고 말리라. 남편은 자기 연락을 패고 그 다음에 용서해 줄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짧게 이 남편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갑자기 툭툭 털면서 에이 대마 전화한대 피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참 이렇게 인생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애기 굉장히 이뻐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네. 심플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네. 그러니까 그게 제니퍼 애니스톤을 너무 사랑하는 거고 그 진짜 사랑해서 너무 바보 같은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한 걸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되게 초긍정적인 그 사랑해서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랑이냐고 또 불표가 또 가는 거야. 그냥 약에 취해서 도피라는 말이 딱 맞는데 도피하면 그만이지 하고 자기 도망갈 구멍을 파고 있는 거지 항상. 자기 아내는 계속 여기 감옥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남편은 쉽게 도망가는 거야.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 혹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정말 이 여자하고는 못 헤어지겠어 라고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는 순간이 결국 감옥은 맞는 것 같아. 감옥이지. 근데 그 감옥에서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게 아쿠오시아의 주장인 거지. 그러면 아기에게 2세의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계속해서 후대를 남기기 위한 작업으로 그것을 전파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저기 옆집 아줌마하고 계속 수다 떨면서 가든지 얘처럼 약에 취해버리든지 수만 가지 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게 또 환상이기도 하지.
그런 아까 최강이 한 것처럼 이제 설렘이 없는데 이게 위험한 거야. 그때 설렘을 느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네?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네. 설렘을 느끼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요? 어. 이거 심각한 거야. 그거 뿌리칠 수 있을까? 뿌리칠 수 있어요. 어, 좋아. 그 부분을 또 챙겨야 되는 게 사람 인간인 거고 네. 그게 아까 오시한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고 네. 못 챙기더라도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 아, 저 연동이 붙어가지고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유리하게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저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 초까지는 정말 막 너무너무 설레고 좋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고 물론 연애를 또 연애가 길어지고 오래되면 그 안에 또 아주 스몰 권태기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 서로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가 크는 단계까지는 그 두 사람 간에는 별로 그렇게 큰 교감이라든가 아이를 중심으로 한 교감 외에는 두 사람 간에 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결실이지. 인간의 네. 사랑의 결실이 그 과정인 거지. 그래서 딱 아이가 다 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에 새로운 스테이지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희 부모님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부모님이 이제는 자식들 다 장가 십장가 보내고 두 분만의 이제 시간이 아주 많아지는데 그때 두 분이 저는 저희들 키우실 때는 부모님들이 막 싸움도 많이 하시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 보면 툭탁툭탁 하면서도 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스테이지에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예. 네. 그래서 그냥 삶이 그냥 그런 그냥 이런 건가 보다. 그 라스트 네. 리조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야. 그러니까 너는 나밖에 없고 나는 너밖에 없다라는 그 동지애와 그거가 정에 묻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지 인간.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결혼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공포는 뭐냐면. 네. 그 아까 제니퍼 애니스톤의 그 첫 나레이션처럼 사탕 가게가 감옥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겪는 거지 누구나 겪을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그거는 그거는 감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100%죠. 그렇죠. 아 저도 뭐 가끔 아 결혼이 그래서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싱글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보면서 어디 누구 소개팅 나간다 그러면 부럽다 그래요 저는. 부럽다 누구인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설렘을 느끼고 좋다 이 사람. 근데 그게 감옥이라고 느껴지는 동시에 남이 되게 부러워하는 감옥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샥 형을 봤을 때 느낌은 형한테는 충분히 감옥일 수 있다라는 거에 저희가 오른 손목을 걸 수 있어요. 근데 형은 제가 볼 때는 감옥 안에 사탕 가게를 만들어 놓는 여자를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오시영 너는 그게 두려운 거지. 네가 감옥에 갇힐까 봐. 아니요. 그게 감옥이라는 거 자체를 알고 있어서 두려워요. 아니 그게 결국은 그 순간이 올까 봐 걱정스럽고 그게 힘든 거지. 그 순간을 맞을까 봐. 나는 뭐가 걱정이냐면 그 감옥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질까 봐 걱정인 거야. 별걸 다 걱정한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가 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야. 못 지킬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그러니까 될 문제고. 그 부분에 대부분, 어떤 걸 얘기하냐면 대부분 잘 극복해요. 대부분인데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봐서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난 아마 이러면 이거 못 견뎌라는 게 있는 거잖아. 형이 그치? 못 견디는 건 뭐예요? 나는 새로운 만남이 왔을 때 난 아마 갈 거야 그냥. 아 진짜 그게 제일 커요 고민이? 그 고민이 제일 커? 그거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가정을 깰 것 같아 솔직히. 그러면 결혼을 해서요 아이만 없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지. 아유 안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안 갖는다는 게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갖고 싶어하고 나는 그걸 꾹꾹해서 그럼 그 관계가 애 안 낳을 건 뭐하러 결혼하냐.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서로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 결혼은 우리가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너랑 나랑 가정을 이루어서 맹세하는 거야. 맹세. 애를 낳아서 키우고 우리 둘이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걸 하는데 그걸 못 지키는 것뿐이야. 이혼하는 사람들은. 최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우리 둘밖에 안 남았을 때 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혹은 그래도 괜찮았지 라는 그 부분까지 가 있는 상태가 결혼의 어떻게 보면 목적인 거지. 그럴 확률은 한 4,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적긴 적은 것 같은데. 그게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적어도 대단하다고 밖에서 보기에. 하나 더 부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걸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부러운 거야. 아니, 항상 부러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짜장면 먹고 있는데 짬뽕 먹고 있는 사람은 다 부러운 거야, 그냥. 심지어는 팔보채 먹고 있잖아. 팔보채는 어떤 거야? 팔보채는 맛있는 거지. 한 세 쌍둥이 나쁜기 먹고 있고. 아니 근데 그 짜장 남의 애기 예뻐 보여. 그 중국 음식점이 짜장면이 진짜 제일 유명한 거라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다른 거는 별로 부럽진 않은데. 아니 그건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아 이제 음식에 아니, 지금 계속 우리 자기가 생각하는 거 얘기했어요. 그렇지. 지금 얘기한 365일 그 짜장면은 먹고서도 남이 무슨 짬뽕 먹는 거 부럽지 않다고? 저는 부럽지 그래요.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게 답이야. 아무리 짬뽕이 맛있어 보여도 나는 짜장면이 좋아. 그럼 끝이야. 근데 치명적으로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집이 짜장면 맛집인데 딱 가서 먹었는데 짜장면이 맛이 없어. 지금 그 상황이 나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남들은 다 맛있다고 했는데 오씨 맛이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난 정말 처음에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거 이제 많이 물리는데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럴 때 새로운 거를 선택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안 되게 돼 있어. 그 우리 인간의 제도는. 그래서 이 영화들은 다 불량식품인 거야. 잠깐만요. 형 뭐 우리 제도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안 되게 돼 있지. 제 결혼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아 그러면 이혼이 불가능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와 이혼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거지. 그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김 PD는 내가 우리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피력하는 게. 좀 이율 배반이야. 지금 김 PD는 원래 좀 굉장히 헌신 뭐라 그래야 되나 순정파고 네. 지고지순한 스타일이거든. 네. 내가 알기로 네. 내가 몇십 년을 봤지만 네. 그런 스타일인데 나같이 남녀의 유통기한은 5년이 맥시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그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이렇게 봐. 순정파는 그 상황에서 난 모든 걸 다 줄게. 내 생명도 줄게.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없는 거야. 그 마음이 안 사라질 것 같아. 넌 누구보다도 최 과장보다도 더 잘 가정적인 사람 될 거야. 그거를 지켜갈 수 있는 상태면 나는 결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다. 그건 다르다. 예, 오케이. 저희 회사 사람 같이 근무하는 분은요. 첫사랑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직도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불륜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분도 아니, 계세요. 물론 얘긴데 복받은 거야. 인간이 계속 나는 정말 바라는 거는 그 상태로 끝까지 가서 나중에 그 국제시장처럼 마지막에 남은 두 남녀가 그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앉아있길 바라지. 근데 인생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쓰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응?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보수적인 결론을 막 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화를 하잖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 김현식의 그 유명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라는 노래가 있잖아. 이게 사랑인지 바람인지. 그거는 정말 좀 지나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묵혀봐야지 사랑인지 바람인지. 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 있잖아. 그 노래 가사처럼.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은 오시학은 인생이? 선택했으면. 훨씬 선택이 중요하다. 그럼요. 라는 거죠. 그게 짜장면 짬뽕 이론이라니까 정말. 선택했으면 마지막 짜장면에 그 바닥을 벅벅 긁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밥도 비벼 먹고 거기에다가 근데 문제는 이 짜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그건 내 마음가짐이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자기 최면인 거야. 아, 그 자기 최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불행한 거예요. 제니퍼 애니스턴이 그걸 느끼는 거야.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거지. 전도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야. 계속 자기 연민이. 짜장면 다 비우고 또 짬뽕도 다 비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저 베개 하나긴 하겠지만 참 행운하다. 나는 옆에 두 번 결혼했다는 얘긴데. 나는 옆에 이렇게 시가 써 있는 거 먹을 거야. 시가. 저는 계절 메뉴를 먹겠다. 유일 메뉴지. 자, 이렇게 해서. 믿는 도끼 발등찍 불륜 영화 탑10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마치 첫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12에서부터 8위까지 봤고요. 아니 형 그 다음 순위에는 좀 남자가 이런 상황인 거 좀 있어요 영화? 그런 영화가 있긴 있는데 나는 영화적으로 탑10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지금 계속하면 여성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걸?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자들 다 달라요. 다
남자도 다 달라. 남자는 다 비슷해. 비슷한 게 있지만 남자들은 정말 거기서 거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달라요. 네.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아까 그 사탕가게 감옥 뭐 우리 그런 얘기 했죠. 또 그걸 하면서. 근데 해피엔드 우리 구유했던 해피엔드 첫 씬에 나오는 음악이 그램 내쉬의 프리즌 송이죠. 그거로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가. 그거 듣죠 뭐. 감옥 프리즌 송. 그거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고. 아 그러네. 진짜 그 얘기도 아니네. 음악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감옥이 사탕가게가 되고 사탕가게가 다시 감옥되고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나 수고하셨습니다.